머슬마니아 대회는 몸매 종결자 유승욱을 비롯해 이연화, 낸시랭 등 몸짱 스타를 배출하며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대회로 유명하죠. 실제로 SNS에는 이런 머슬마니아들의 근육으로 다져진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런 머슬마니아의 여배우, 여가수들이 등장해 수상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여기 피트니스 모델이 되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다소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멋진 그녀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연습생 기간을 마치고 걸그룹 LPG 3기로 데뷔해 힘들게 꿈을 이룬 가수 이은지입니다. LPG는 원조 군통령으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4기까지 편성돼 있던 걸그룹으로 나름 장수하는 걸그룹이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룹 개편으로 9인조에서 4인조로 재정비하며 5명이 탈퇴했죠. 이은지도 5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꿈을 잃고 말았죠. 그러나 해체 후에도 이은지는 여전히 무대가 그리웠습니다. 가수 해체 후 방황하던 중 지인을 통해 머슬마니아 대회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은지는 긴 허리, 좁은 어깨 등 자신의 콤플렉스를 하나씩 극복해가며 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연습생 시절에 했던 운동과 달라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마이크 대신 덤벨을 선택한 이은지는 마침내 2017년 하반기 머슬마니아 대회에 출전해 다들 깜짝 놀랄 만큼 멋진 몸매를 뽐냈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은지는 대회 준비 내내 특유의 긴 허리 때문에 허리라인 관리가 특히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죠. 배우 최은주가 ICN 아시안 내추럴 챔피언십에서 비키니 1위, 비키니 엔젤 1위, 피트니스 모델 2위, 핏모델 2위 등 4관왕에 오르며 화제였는데요. 앞서 최은주는 지난달 28일 열린 2018 멕시큐 머슬마니아 오리엔트 챔피언십에서 미즈 비키니 클래식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최은주는 이날 수상으로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프로카드까지 획득했죠. 그녀는 1996년 CF 존스 앤드 존슨의 광고 모델로 데뷔했고 조폭마누라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최은주 드라마 출연작으로 순옥이, 마녀유이, 미워도 좋아, 롤러코스터, 전설의 고향,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가문의 위기, 달콤한 거짓말 등이 있는데요. 이후 2012년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를 끝으로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죠. 최은주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조폭마누라 노출로 당시 집 밖에 못 나갔다. 괜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았다. 우울증이 왔고 이후 쇼핑몰 사업 실패와 아버지의 위암 판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은주는 나 혼자 산다 출연 경력이 있는 양치승 권장의 도움으로 공백기 동안 운동을 해 살을 빼기 시작했죠. 그리고 3개월 만에 머슬마니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6 멕시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에서 첫 출전에 클래식 부문 최초로 스포츠 모델 그랑프리를 거머쥐며 화제가 된 배우 박수현입니다. 그동안 MBC 워킹맘 육아대대를 비롯해 다양한 드라마에서 감칠맛 나는 연기로 안방극장을 공략한 박수현이 몸짱 여배우가 되었는데요. 2016년 머슬마니아에서 받은 트로피가 무려 3개, 모델 클래식 1위, 모델 그랑프리, 비키니 클래식 2위를 수상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헬스 잡지 머슬앤맥스큐 12호로 표지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죠. 이후 두 아이의 엄마로 활발한 SNS 활동하며 일명 인스타 여신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녀는 단연간의 무대 경험을 살려 포즈와 표정, 퍼포먼스를 철저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장점인 하체 운동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비록 배우로서의 삶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또 다른 방면에 도전해
결국 엄청난 타이틀들을 거머쥔 그녀들을 응원합니다.